Yo, what up, you guys? Bacardi here, and today we're going to be checking out 123 IVE Episode 8. Yes, the last one. Finally, we're here. We made it. I know it took a while, but hey, we're going to get here anyway, you know? Just in time, their comeback is around the corner. Seeing some of those concept photos, and I'm like, yo, this looks dope, man. Super excited for that, you know? Figured, of course, ending this, you know, here. I didn't even plan all that. It just sort of happened that way. But yeah, it's going to be cool to kind of just end it. And I'm sure going into their debut and then, you know, all the stuff that's like, you know, happened since then. And then, you know, a couple of days, we're going to have their, you know, first comeback. So that's going to be really cool, man. Either way, I really enjoyed this, man. Just getting to know, particularly, of course, the new members more. That's been really cool. And just overall, also hella entertaining. Yeah. This new dynamic with, you know, especially for like Moon Young and Yujin has been really cool, man. And yeah, can't wait to see how it ends. So let's get into it. Hana, two, three. 언니들 최고 완료했습니다. 유진 언니의 품속에 숨어 있었다고요. 이제 우리가 뮤비 촬영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아요. 군무도 중요하지만 각자 파트에서 약간 이렇게 끼부리고 제스처하고 이런 것도 음악에 맞춰서 해봅시다. 좋아요. 약간 마무리 단계 연습이어서 모든 집중해서 했던 것 같고 뮤비 촬영이 있는데 그거를 또 잘 해야 되니까 다들 표정이나 이런 거나 다 신경 써서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데뷔가 다가왔구나, 코앞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곡이 저희 목소리로 나오고 그 뮤비가 나오는 순간 저는 되게 기쁠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을 꿈꿔왔으니까 저희 공개되고 아, 쇼케이스 서고 이러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잘해야죠. 항상 뭔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 신경 썼어요? 당연하지. 나 항상 신경 써. 어, 맞아. 툭 치면 나와. 당연하지. 자다가도 툭 치면 나오는 거잖아. 툭 쳐. 누가 자꾸 이렇게 툭 치는 거야? 우리 지원이 어떻게 할 거니? 아, 지원이 포인트. 갑자기 앙탈을 부리네. 눈빛 발사 싹 해주고 따분한 나의 눈빛이 무표정 같은 얼굴 저는 딱 그거죠. 너무나도 많이 한 당신은요? 저는 요거 한번 잘 살려볼게요. 제가 요거 사선의 사랑이 돼요. 전 너무 좋으니까 이걸 끝까지 올려볼게요.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어머.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네몬. 저희가 잘 아, 들어볼게요. 오마이갓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마이가을이죠. 오, 진짜 빡빡이다. 라임.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 오마이갓. 막내는요? 애기죠. 눈동자는 어디? 그런 파트가 있었나요? 그런 게 있어요? 안 해. 알겠어요. 주의 깊게 볼게요. 방말신. 방말신이 무슨 뜻이에요? 장발신? 방말신. 반말신? 방말신? 방금? 방말신. 방금 말한 거 신경 써서. 어머, 어머. 눈, 무늬? 긴데. 한국어 너무 잘해. 괜찮아. 찢어버려, 찢어버려. 부셔버려, 부셔버려. 무릎 꼬치라고 해. 묶을마, 묶을마. 한 손만 찢어줄게요. 어, 너무 좋아. 어, 완전 잡아먹을 듯이. 참에다.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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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는 지금 아이엠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노래가 나와요. 우리 오늘 세트장이에요. 우리 이번 세트도 멋지니까 한번 열심히 군무 쳐봅시다. 아이팅! 3일 차인데 좀 조분이 돼가지고 아닌가? 되게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맞아요. 즐기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촬영 어머. 너무 가까이서 눌렀어. 안녕. 저희 아이브의 뮤비 촬영 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식거리들, 각종 마실 것들, 손톱, 렌즈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니요. 지금 저 리얼리티 찍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실래요? 오늘 양갈래서 아주 애기 같아요. 좀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귀여워요. 막내가 제일 귀엽죠. 안녕하세요. 지금은 시즌 그리팅 촬영 현장에 와 있는데요. 쇼! 내가 왜 지금 누워있냐면요. 내가래요. 제가 원래 뿌꺼머리 하고 있었는데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찍어 왔어요. 시즌 그리팅 촬영을 하러 왔는데 샤라란 한 느낌? 오늘 촬영도 화이팅! 근데 여기서 찍으니까 귀신 같다. 저 귀신 레이. 제 옆에. 너무 예쁘다. 웃는 게 너무 예뻐요. 웃는 게 너무 귀여워. 너무너무 귀여워요.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너무 애기 같이 막 귀엽게 나오지 않았어요? 사랑님. 이서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고아부 촬영장에 왔는데요. 가을 언니가 찍고 있는데요. 멋있게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가을 언니 예쁘다. 리즈 얼굴 5개 정도 들어가야 좀 높아요. 내 얼굴 10개 정도 들어가야 돼. 근데 너 100개. 어? 이거 감성 있는데? 누가 캡처해 주시겠지? 하나 둘 셋. 좋아. 우리 아이브 멤버들 프로필이 공개가 됐어. 어떻게만 발 동동 걸으면서 다 같이 기다렸었는데 무사히 다 공개가 돼서 너무 이제 한숨이 놓이네. 11시 되기 전에 막 새로 고침 계속 하면서 같이 기다리는 그 기분이 되게 설레고 와 진짜 데뷔하는구나.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막 레이야 사진 되게 잘 나왔다. 와 사진 멋있다고 막 칭찬해 주시고 되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사진으로 본 저희의 모습과 다르게 보일지 아니면 생각하던 대로 이렇게 딱 보일지 그것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가을 언니가 저한테 고양이 닮았다고 해서 그때 알았는데 팬분들께서 저한테 고양이 닮았다고 해주실 줄 몰랐어요. 닮았다니까 고양이로 하려고요. 저를 좋아해 주실까라는 마음에 되게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좋게 예쁘다고 해주시고 모두들 되게 감사해요. 마지막 출근캠이에요. 이제 진짜 데뷔를 하네요. 맞아요. 출근캠 안녕. 안녕. 마지막. 뭐 먼저? 뭐부터죠? 나도 할래. 나도 할래요? 이츠 다리. 거울 모드로 스트레칭 하기. 따라해. 쭉쭉이에. 어머? 왜 우리 빼고 That's how you stretch, huh? 일로 끼워줄게. 7, 8. 이브. 이브? 아, 이브. 인트로 연습할까 우리? 인트로 하자, 인트로 하자. 해야 돼, 해야 돼. 와, 너무 좋잖아. 1, 2, 3. 아이, 뚠뚠뚠. 오늘은 드디어 데뷔 쇼케이스 B-2. 이틀 남았어요. 또 인트로도 연습했어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다 다르게 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뚠뚠뚠.
이소 손 좀 빠르지 않냐? 우리 이소 2번만 그랬대요. 알겠어요. 계속 마지막 잘하고 있었어요. 1, 2, 3, 4, 5, 6, 7, 8, I have 5. 엄마랑 동생이랑 제주도에서 올라와가지고 같이 살았거든요. 2 days before it's gotta be feeling real. 제주도에 살다가 서로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해준 저희 엄마한테 한번 전화를 걸어서 엄마 지금 촬영 중인데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해줘. 미수야 데뷔 축하해. 너무 많이 기다렸는데 정말 행복한 한 순간이 되는 것 같아. 너의 이쁘고 멋진 금빛 머리칼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브 리즈 됐으면 좋겠어. 금빛 머리결처럼 반짝반짝하게 한번 데뷔를 해보겠습니다. Let's go. Yeah.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제 꿈을 응원해줬었어요. 통화 돼? 자기소개 같은 거 해야 돼? 너 자기소개해서 뭐 하게? 뭐 몇 년 친구인지 약간 이런 거를 말해야 되는 줄 알았지. 아 내가 말했어. 너가 데뷔를 한다고 하니까 약간 눈물이 아 야 좀 망한 것 같은데. 꿈을 이룬 걸 너무 축하하고 데뷔 활동을 하면서 건강도 잘 챙기고 팬들한테도 잘하고 할 말 좀 없는데? 미안. 얼마 전에 네가 생일이어가지고 편지 다 써가지고 약간 할 말이 데뷔를 축하한다! 항상 그냥 마음으로 응원해줘. 우리가 자주 보진 못하더라도 오래 보는 사이가 되자! 되자! 아이브 화이팅! 아이브 화이팅!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거든요.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한번 전화를 해볼까 할게요. 제가 일본어 하는 것도 여러분 처음 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제가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엄마 보고 싶으니까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시모시모 맘마맘마 아노네 아시타네 쇼케이스가 あるんだけどね 応援メッセージにしてほしくてね 電話した 스피커にしていい? 오케이 자 엄마 카메라에 挨拶してもらいます。こんにちは、レイの母です。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グラテヤン。めっちゃ本当に一生懸命頑張っててだよ。いつも日本からみんなで応援してるからね。めっちゃ心から愛してるよ。ファイティン。若干うるうるしちゃうわ。今日もね、最後の撮影だったの。ショーケースの前の。めっちゃ緊張してる。<笑> 絶対見てね。絶対みんなで見るから。オッケー。いつもいつも心は一緒だからね。いっぱい応援してるからね。愛してるよ。Me too。I love you。Me too。オンマも最近か。ぬんぶり、おらおるわね。家族のみんな見てる。韓国でデビューをすることになったけど、いつも練習生の時からずっと 約3年間かな。応援してくれて手伝ってくれ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からみんなが応援してくれた分一生懸命頑張ってアイブの例として家族が自만できるような素敵なアーティストになるからこれからも応援してね。本当に大好きだよ。うん。うん。 언니 우리 그 페어 안무 맡아 볼까요? 아, 그 너 브릿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이제는 뭐 완전 잘 맞지 않아, 우리? 지금 완전 찰떡이야, 우리. 조우 와, 아! 이때. 아! 아, 요렇게? 좋아, 아! 난, 아! 하늘. 어때? 봤어? 너무 봤어? 저희 잘하죠? 제가 작지만 원영이 뒤에서 위치를 해주고 있다고요. 최단신, 최장신이자 뭔가 좀 언니 동생 라인이잖아요. Here we go again. 단영, 영가. 영가. 단장. 단장? 단장자 할까? 단장? 왜 단장이야? 단신, 장신. 좋다. 단장할래, 장단할래. 단장이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단장하자. 단장. 이렇게 아장아장처럼 뭔가 이런 거 해야 돼. 안녕하세요. 우린 단장단장주예요. 단장단장주예요. 단장단장주입니다. 단장단장단장단장단장. Oh man, why are they so funny?
멤버들 중에서 이서의 뽀뽀를 받아주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 내가 제일 널 받아줘. 봐줘. 봐줘요? 제가 진짜 잘 봐주거든요. 예쁜 애기가 이렇게 혼자 와서 어떡해요.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여러분. 리즈 찐친 옷도 예쁘게 나오네요. 그죠? 여러분 제가 네일을 바꿨는데요. 한 번도 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찐찐노트에서 단독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짠. 여기 부분만 쉐입을 다르겠어요. 두 번째 왠지 아세요? 잘 봤대 약간 눈물의 느낌을 내고 싶었는데 보일지 안 보일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또로또또또로또탁탁 타이도 방송국을 가야 하잖아요. 오~ 이제 엔딩 요정 리즈 씨 엔딩 요정 잡혔어요. 어떻게 할 건가요? 안녕하세요. 어? 그러면 안 돼요. 은경 씨 돌아가면서 해보자. 기대 기대. 사랑하게 될 거든. 안녕. 오 엔딩 요정. 아 엔딩 요정 친절하다. 이렇게 과연 그녀의 오. 눈동자의 미친 하트를 표현해봤어요. 잘했어요. 다음 레이. 여긴가? 여기죠. 여기요. 오 여기요? 네. 여기. 사랑하게 될 거든. 하이 헬로. 하이. 거든. 윙크할 것 같아. 아닌가? 눈 감았어요. 어 윙크했어. 윙크했어. 하트 했어요. 한 다섯 가지 포즈 나온 것 같아요. 가든 뚜루룽 내가 카툰이 There it is. 얼굴로 승부하겠다. 얼굴로 승부하겠다. 얼굴로 승부한다. 오케이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감사합니다. Let's go. 사랑하게 될 가든 나야 안녕하세요. 안녕 나야 우리 다 잘을 잘하네. 없어요. 너 문제, 너 문제. 갑자기 이렇게 끝내는 거 아니지? 그냥. 아이브, D-E. 하나, 둘, 셋. 아이팅! 마지막 퇴근께. 이제 볼일 없을 거야. 고마웠어. 안녕. 그리울 것이다. 데뷔한 아이브를 기대해줘. 우리의 데뷔 준비를 함께 해줘서 고맙다. 고마워. 안녕. 안녕.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퇴근캠을 찍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연습실에서 만났지만 이제는 무대에서 만나자고요. 우리 완전 아이브라고요. 우리가 진짜 아이브다. 아이브다. 무대에서 이제. 만나요, 이제. 안녕. 안녕. 그동안 고마웠어. 고마웠어. 제가 처음에 한국에 온 게 15살 때였는데 현서를 보면서 항상 되게 그때 생각이 나거든요. 진짜 아무도 모르는데 말도 잘 못하고 하나 실수를 하면 되게 많이 속상해하고 혼자 16살 때 연습생에 처음 들어왔는데 사실 부모님이 진짜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어렵게 들어왔는데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나만 혼자 동떨어진 느낌? 적응하기 힘들었었는데 그냥 무작정 신나고 즐거운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너무나도 신나고 재밌는 일인 건 맞지만 그만큼 제가 잘 해내야 하는 거니까 아직 사인 공개되지 않은 그룹이니까 항상 너무 기대감에 부풀고 떨리고 설레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요즘. 그래서 정말 하루빨리 데뷔하고 싶다, 하루빨리 나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날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진짜 나도 멤버들 너무 좋아하고 전 행복하게 데뷔하고 싶어요. 진짜 멋진 모습으로 데뷔하자. 우리 멤버들 사랑해. 우우우우우우우 초반에 사실 속마음 캠을 찍으면서 제가 막 그때는 뭔가 리더로서의 부담감이 엄청 컸어요. 리더라는 역할이 크게 다가와서 너무 잘 해내고 싶어서 여러 고민들도 많았고 또 그 과정에서 막 여러 생각들도 많았고 멤버들과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얘기를 하면서 혼자서 뭔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좋은 멤버들과 함께해서 뭔가 빨리 고민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브 데뷔 준비하면서 개인 스케줄까지 같이 병행을 했어야 됐어서 아무한테도 말하진 않았지만 내심 되게 많이 힘들었었던 적도 많은데 오히려 데뷔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연습하면서 힘이 됐던 것 같아. 첫 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색한 사이였거든요. 카네라랑 심장이 거의 무슨 그냥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촬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익숙해진 것 같아요. It is really like that. 카메라 울렁든? 네, 그런 건 극복을 했고 멤버들 덕분에 멤버들 네, 별로 안 떨어요. A friend? 카메라 friend? 벌써 friend? 근데 왜 부채질해? 부채질이 취미야. 옷이랑 똑같은 색깔. 아니야. 하지마. 속마음 캠. 처음에 딱 찍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보컬 영상도 찍고 랩 영상도 찍고 춤도 많이 추고 막 캠핑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데뷔까지 와서 이렇게 마지막 속마음 캠을 찍는다는 게 너무너무 믿기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캠이란 너무 슬프네요. 짱이브가 될 수 있게. 저희 진짜 짱이거든요. 오늘이 진짜 이제 속마음 캠을 찍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너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확실한 건 다 진심 어린 말이었을 거야. 그동안 내 속마음을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이제 연습실 말고 무대에서 만나자. 안녕. 쇼케이스 진짜 화이팅! 실수하면 안 되는데 하나일 수 있어요. 화이팅! 드디어 우리 내일 데뷔 쇼케이스 날이네요. 화이팅 하고 들어가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인력 팩을 여기다 이렇게 끼는 거야. 끼워서 Hope is fresh air. Yeah. 다른 이어폰보다 노이즈 캔슬링이 심한 것 같아요. 잘 맞아, 맞아. 우리 옆에서도 말을 잘 안 해요. 직전까지 생각해봤네요. 처음 해봐요. 잘 안 맞으세요. 니즈 바보. 바보. 아, 됐는 줄 알아요. 안녕. 계속 빠져요. 들어가신다. It's gotta be perfect. As close to perfect as they like can get. And the nerves. 드디어 내일 데뷔 날인데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진짜 긴장돼요. 그래도 내일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모습을 꼭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너무 떨려요. 정말 뭐가 어떡해요? 아!
Start rehearsing at like 10 a.m. The showcase is like what, 6? Jeez. Oh, the media, right, right.리얼리티를 찍으면서 진짜 많이 가까워졌고 서로 얘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에너지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서 기뻤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거부터 리얼리티를 통해서 진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현서 찌개 안 좋아해. 밥 안 좋아해 이제. 물이랑 좀 안 친해요? 물이랑 좀 안 친해. 지원이는? 네, 수영을 못해가지고. 파인애플 제일 좋아해? 네. 언니는요? 오렌지. 여스키 잘 타? 잘 탈 것 같아 뭔가. 뭔가 잘 탈 것 같아. 지원이가 촬영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부끄러움을 많이 탔어요. 한 달 정도 사이에 갑자기 이제 막 카메라랑 너무 친해져가지고. 너무 떨려요. 까말리는 거 아니죠? 진짜 어사긴 한 거보다 카메라나. 이제 찐친 노트. 나 찍고 있는 카메라다. 안녕. 내가 뺏어버리겠어. 내가 가질래. 안 돼. 넌 내 거야. 평정심을 잃지 않는 솔선수범할 수 있는 부분들, 말해줄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생겨주는 그런 듬직한 언니. 너무 느리고 나무 늘보 같고 그렇지만 무대 준비나 연습할 때 진짜 멋있거든요. 저도 같이 으쌰으쌰 화이팅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애기 같아요. 베이비 같아요. 이제 이사 덕분에 내가 언니가 될 수 있었어. Exactly. 언니를 뽕뽕하고 챙겨줄 수 있다고.
제가 유치하다 보니까 이젠 안 잘 맞고 난더 높은 수박 난더 높은 수박 나도 따라하지 마 나도 여기는 어딜까요? 왜 그래? 맞다 마이 베이비 언니 안 추워요? 괜찮아 다행이다 추면 말해요 레이나가 너무 귀엽고 너무 착해요 스킨십을 잘 받아줘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가 또래 친구가 없었는데 레이랑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어, 왜 그래 너? 뭐, 너 왜 부끄러워해 나 보면서? 정말 정신 짝이에요 짝이 짝이야 어디가 지금 짝이야 돈 받고 싶은 친구 그 많은 스케줄을 하고도 안무 연습이 매일 있는데도 힘든 티 내지 않고 저 원영이가 힘들다고 한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생각보다 웃겨요 웃는 특이한 그 웃음이 있어요 약간 아하하하 막 이렇게 웃을 때가 있거든요 진짜 제 취향이에요 방송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때 친절하게 잘 알려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매력이 철철 넘쳐요 그냥 철철 유진 언니가 되게 잘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든든해요 다음에 꼭 타코 먹으러 갈 거예요 둘이 데이트 할 거예요 단둘이 데이트 동생이기도 해서 챙겨주고 싶은 너도 먹어야 될 텐데 좀 망한 것 같아 어? 아니. 리더의 말을 따르겠어. 유진이 할 수 있지. 유진이 가능하지. 처음에는 언니가 리더라고 내가 왜 서운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운했거든? 아니나 다를까. 리더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리더의 찰떡인 멤버인 것 같아. 내가 가장 속으로 의지하고 있는 멤버. 나도 맨날 언니 따라해, 언니 뭐 하면. 오늘도 연습을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라이브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금까지 리즈의 찐찐노트였습니다 어떡해 지금까지 리즈의 성만캠이었습니다 안녕 마지막 슬라이트 한번 하나 둘셋 에스파이스마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처음이라서 너무 떨렸는데 마시멜로 굽는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저 처음 와봐요 사실 이렇게 진짜 처음이야 근데 이런 거 조금만 더 있다 올래? 옆에 있어줄 순 있으니까 힘들 때 좀 도움이 됐어? 응, 진짜 다행이다 고마워 막 칭찬 막 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힘든 일도 많겠지만 으쌰으쌰 으쌰 함께 힘내는 아이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아이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체 촬영 사이트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 먹다가 궁금한 건데 저처럼 편식 안 하는 분 계세요? 콩도 좋아하고 버섯도 좋아하고 아보카도 타고 스프 빼고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근 단호박 스프랑 막 양손에서 먹었는데 How could you not like avocados? 입맛도 안 까다로워서 입맛도 별로 안 까다로워서 뭐든 주면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샐러드 사러 가는 중 배고파요 배고파요. 샌드위치 너무 힘들어 마지막 입술 눌렀어 내 입술 오케이 야 김리즈의 찐친 노트냐? 그렇다 너 몇 살인데? 20살이다 언니 안돼 아니 동생 하자 한 살 노트야 넌 리즈 얘가 노트 리즈 짠 공포즈 너네가 나한테 대장 자리를 줬잖아 맞아 난 그거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대장 그러면 정해보자 엉뚱함, 매력, 볼매 이런 거 있잖아 다 난데? 다 너야?
그러면 우리 리즈는 뭐 해주지? 나 엉뚱함 약간 리즈 생각하고 있었는데. 엉뚱. 넌 매력. 그럼 나 엉뚱이. 대장령. 매력 레이. 엉뚱 리즈. 안녕. 1, 2, 3, 5! That was a really good episode. Like, really good. Especially as, like, the last episode of this, the culmination of everything, you know, getting ready for the debut, and then getting to see the behind the scenes of the debut, the 2 days leading up to and everything was, like, this whole, and then, like, everything else, too. It was all really good. Them talking on cam about, like, you know, this whole process of, you know, getting ready, getting closer to the other members, you know, for someone like Liz, like getting comfortable on camera, all that was really cool. It made, you know, watching this that much more special. Made it more enjoyable. Not just like all the funny parts and everything, but the more like even just serious or, you know, touching sort of sentimental moments, regardless of like, you know, who was talking with who or whatever. All of it was really cool. My favorite parts of this episode was probably just those last sort of mentions. Like, as cool as everything else was, yeah, it was stuff like when someone's name came up and the other members talked about them and, you know, their relationship and just how they are with them. That was really cool. I think it was, like, what? That started at, like 28 minutes or something like that. But yeah, that was really cool, man. Again, you already see how close they are and just how close, of course, they will be going forward. It was really interesting to hear Woon Young talk about the times that, like, were really hard. Like, I don't know what she was talking about, but it was just, like, interesting to hear that, you know? Because she's someone who's, like, so positive. I always see her, like, smiling, you know? The thought of her just, like, being down and upset is just, like, not only is it crazy to me, it almost makes me upset. Like, what the fuck happened? What you do? What? Did someone do something? You know, and immediately it makes you go, like, yo, what happened? She's someone who you just don't want to see, like, you know, frowning. I can put it in that way. So when she was saying that, I was like, damn, man. You know, I mean, obviously she'll bounce back, and she's doing great, I think now, you know, obviously she has like a great team around her, but yeah, when I heard that, I was just like, oh, you know, sometimes you don't necessarily think someone might be going through something, especially someone like her, who's, again, very upbeat, all the time, so yeah, that was interesting, but it was cool for her to, you know, say something like that. I'm sure, I mean, everyone has, you know, days like that, where something's bothering you, you might be going through something, and you still just have to, like, kind of, you know, try to keep it low key and just, you know, hide that emotion. But I think it's cool that she shared that in here. Like I said, one of my favorite parts of this was just getting to see the other members. I think Liz is awesome. She's hilarious. Ray's super cool. Like, she's like cute, funny, talented, like adorable. She's like all that. Gayul is like really obviously the oldest member, but also along with Yujin, sort of like the glue in the group and everything. Yeah, she's like the mom in a way, basically, you know. And Lisa, obviously Maknae, you know. Yeah, she's hilarious, she's great. It's always funny when they like mess with her, as like, you know, you would, like, with a little sister or whatever. But still, one thing that was definitely coming through when they were practicing is just, like, their chemistry together is really good, man. They know how to have fun just, like, in a practice room doing whatever. I loved it, man. I loved it, yeah. I honestly, like, think this would be a really easy show just to sort of, like, binge watch almost, like, a year from now or whatever, or basically really whenever, but a year from now would be interesting, you know. Really enjoy this, man. I'm glad they made this. It's really cool that we got such a extensive behind the scenes
leading up to their debut. Yeah. And now, I can't wait, for their comeback. Now, hold up, let me see something. Trying to see if there's been any other teaser, for Love Dive yet. But no, still the Dear Cuban one, which I haven't seen yet. I'm going to do a reaction to that. I'll do a reaction to it, when that first teaser drops. And after watching this, man, I'm just going to be rooting for them. Yeah, I'm going to be supporting them, rooting for them. Can't wait to see what they do next. All right, that'll do it for this reaction, guys. Hope you enjoyed, as always. Peace, love, have a blessed day. See you next time.